사실 이제 뭐 퇴행성 관절염 이제 무릎에 찾아오게 되면 걷거나 이럴 때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에 좀 진단을 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초기에 어떻게 진단을 하게 되나요? 퇴행성 관절염의 진단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엑스레이입니다. 엑스레이를 통해서 관절염의 유무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진행의 정도라든지 관절염의 위치라든지 다리 정렬 등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엑스레이 병원을 방문해서 엑스레이 찍게 되면은 정상 엑스레이인 경우에는 뼈에 변형도 없고 대퇴골과 경골 사이, 즉 뼈와 뼈 사이에 관절 간격도 좁아지지 않은 그런 정상 모습을 볼 수가 있겠지만 네. 우리가 이러한 관절 간격이 좁아지거나 뼈의 변형이 이전 사진 보여주세요. 관절 간격이 좁아지거나 이전 사진 보여주세요. 네, 전 자료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관절 간격이 좁아지거나 뼈에 변형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관절염이 있다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관절염이 있을 때에 관절염의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도 역시 엑스레이를 판단하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에 1단계에서 4단계 정도로 관절염을 나누게 되고요. 그 판단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뼈와 뼈 사이의 관절 간격이 좁아지는 정도가 1단계의 경우에는 아주 조금만 좁아지는 것을 1단계로 표현을 하고 네. 4단계가 되면은 뼈와 뼈가 그림에서 보면 가장 오축 사진처럼 네. 다 붙어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4단계 관절염, 중증의 관절염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절염의 위치도 엑스레이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무릎은 무릎의 안쪽, 그러니까 내측이 있을 수 있고 또 무릎의 외측이 있을 수 있는데 관절염이 이제 바깥쪽이 좁아져 보이면 외측 관절염, 또 안쪽이 좁아지면 내측 관절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네. 대퇴슬개 관절이라 해서 앞쪽 관절도 존재하는데 이 경우에는 슬개골과 대퇴골 사이 관절 간격이 좁아지는 걸 확인해서 이런 관절염의 위치가 어디인지도 파악하는 것이 치료에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로서는 다음 사진 다리의 정렬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다리의 정렬은 어려운 단어로 중립이라든지 외반이라든지 내반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그냥 우리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쉬운 단어로서는요. 네. 일자 다리, O자형 다리, X자형 맞아요. 다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네. 중립정렬이라 하는 것은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일자 다리를 해당되는 것이고요. 내반이라 하는 것은 O자형으로 다리가 둥글게 휜 것을 의미하고 외반이라는 건 X자형 다리를 의미합니다. 물론 내반이나 외반은 어떤 선천적인 이상이나 성장기 시의 비타민의 결핍, 또 골절 등의 결과로 생길 수 있지만 관절염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무릎의 안쪽 관절염이 심하기 때문에 더 호발하기 때문에 네. 다리가 오다리로 변형되는 경향이 있어서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하게 되면 다리가 내반, 즉 오다리로 변형이 돼서 병을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도 역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제 발생을 한다기보다는 뭐 관절염에 의해서도 찾아올 수 있는 뭐 그런 다리 모양이네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들어봤지만 엑스레이로 이제 조금 우선 진단을 내리고 조금 더 확실하게 볼 때는 MRI를 추가를 하게 되는 건가요? 예, 네, 맞습니다. MRI는 아까도 말씀드린 뼈와 뼈 사이의 관절 간격을 실제적으로 보는 건데요. 뼈와 뼈 사이의 빈 공간, 저 관절 간격이라는 건 사실 연골판하고 연골이 있는 자리거든요. 네. 근데 엑스레이로는 뼈만 확인하는 것이 연골이나 연골판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어서 MRI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연골판 및 연골, 인대 등의 엑스레이상 보이지 않는 구조물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MRI는 그런 면에 있어서 강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내용을 함께 들으시면서 오늘 이렇게 좀 날이 추워서 그런가 비가 와서 그런가 좀 아프다, 쑤시다, 평소보다 더 좀 통증이 있는 것 같다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뭐 병원에 다니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제 좀 치료 계획을 세우셔야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나 문자로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초기, 중기, 말기 이 진행 상황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이 좀 다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증상은 통증이 되겠는데요. 관절통이란 것은 무릎을 딛거나 사용할 때 시큰거리는 느낌을 관절통이라고 하고 네. 이런 관절통과 함께 무릎이 붓거나 무리 차는 부종미 삼출이 가장 중요한 증상이고요. 이에 대해서 관절염이 진행하게 되면 가동 범위의 제한, 즉 다 구부러지지 않거나 다 펴지지 않는 증상들이 생기고 걷는 것도 좀 쩔뚝대게 되고 또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소리가 들리는 마찰음, 또 무릎의 변형들도 유발하게 되는데요. 네. 이러한 증상은 사실은 뭐 매일매일 보면
보면은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악화 호전을 반복하지만 사실 나이가 지나면에 따라서 점점 심해진다고 보는 것이 많아서 적절한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런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요즘에 뭐 코로나19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병원에 내원을 하고 좀 이렇게 집을 나서기가 쉽지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아프기는 해도 내가 퇴행성 관절염이다 이렇게 진단을 확실하게 받으려면 뭐 엑스레이나 MRI를 찍어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서 좀 알아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이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주로 호소하는 증상들을 본인께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에 맞는 증상들이 있으면 병원을 방문해보는 것이 좋겠지요. 그래서 무릎이 붓고 시큰거리는 통증이 있고 2번, 뭐 무릎을 움직일 때만 소리가 난다든지 소리가 나는 것. 걷기 시작하면 무릎 관절에 통증을 느끼고 절뚝거리게 된다든지 앉아있다가 일어나서면 아프거나 계단을 내려올 때 통증이 심하다든지 무릎이 다 안 펴지거나 또 쪼그려 앉기가 힘들다든지 점점 다리가 쉬어서 무릎 사이가 벌어져서 주먹이 하나 지나간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증상들이 있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게 두세 개 정도 이상 되신 경우에는 관절염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전문의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서 두세 개 정도에 해당을 하게 되면은 내가 관절염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보고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나 몇 개나 좀 해당이 되나 좀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셨기를 바라고요.